안녕하세요. 오늘 여기 달서구 두루동에 나왔습니다. 여기가 바로 서대구 시장이에요. 아주 오래된 그런 시장인데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은 바로 이 건물입니다. 이 건물 다가구 주택, 상가가 있는 다가구 주택인데요. 바로 이런 시장을 끼고 있는 다가구 주택입니다. 물론 시장이 아주 큰 시장이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런 시장은 아니지만, 오늘 건물은 이 시장도 옆에 있고, 그리고 조금만 내려가면 대구 중심인 저기 달구벌대로가 바로 보입니다. 저기 앞에 레미콘차 보이시죠? 저게 바로 달구벌대로인데, 오늘 건물은 저기 달구벌대로의 광고개역 도보로 약 300m 정도 떨어진 초역세권 건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왔습니다. 이 건물 대지 평수도 상당히 괜찮아요. 95평 나오고요. 총 가구 수가 15가구가 나오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1층에서도 상가가 이제 두 칸이 또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건물을 아주 알차게 지은 그런 내용의 건물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층은 필로티 구조이고요. 주차는 우측으로 5대, 그리고 좌측으로 4대, 그리고 총 9대 주차를 할 수가 있는 주차 라인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차 차단기도 설치가 되고 있고요. 현재 건물 내부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자, 건물 내부 들어왔습니다. 건물 지은 지는 2014년 7월에 준공이 났죠. 딱 10년 정도 된 건물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부터 건물을 짓는 게 아주 깔끔하고 세련되게 지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10년 정도가 되어도 그렇게 오래되었다라고는 생각이 안 들 겁니다. 그리고 물론 관리 상태도 중요하긴 한데 관리도 참 잘 되어 있는 오늘 건물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고요. 2층은 총 5가구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6호 3룸, 그리고 5호는 2룸, 그리고 3호, 2호, 그리고 1호는 원룸으로 총 5가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룸은 대부분 월세가 놓여져 있는데 35만원에서 40만원 임대료를 받고 있고요. 3룸은 현재 전세 1억에 놓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2층하고 3층 이렇게 3룸이 있는데 전세 1억씩 놓여져 있는 세대예요. 그리고 여기 3층에 5호, 여기 2룸인데 여기 공실입니다. 요것을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영상에서 보이는 게 이런 구조, 집의 컨디션상 깔끔함 이런 게 보이는데 냄새는 안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집이 현재 비누향 솔솔 하면서 냄새도 좋고 아주 깔끔한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옵션은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가스레인지가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 구조는 안쪽에 방이 이렇게 아주 반듯하게 있는 구조이고요. 그리고 거실 겸 뭐 주방택으로 쓸 수 있는 구조입니다. 요건 현재 45만원 이렇게 임대료 측정 중에 있고요. 뭐 전세 아니 월세 등 임차인이 원하는 조건에 맞춰서 세를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4층입니다. 여기 총 3가구가 들어가 있는데요. 주인세대 외에 나머지 원룸이 2가구도 들어가 있고요. 주인세대까지 현재 만실로 임차가 되어 있고 옥상에 또 뭘 하나 해 놓으셨는가 봐요. 이렇게 별도로 문을 하나 달아놨는데 요거는 나중에 보러 올 때 양해를 해서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내려가서 정리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1층에 내려왔고요. 자, 오늘 건물을 10년 정도 딱 10년이 되었죠. 이런 건물들은 임대료 등에 대해서 큰 변화나 앞으로 그렇게 등락폭이 크지 않다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안정적으로 자리가 잡혀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건물은 총 15가구에서 나오는 월세만 470만원 정도 나옵니다. 이자 빼고도 240만원 정도는 나오는 그런 건물이에요. 안정적으로 수익이 잡혀 있고요. 오늘 건물 인수하면 내가 뒷돈이 어떤 게 좀 들어갈까, 하자 등은 이제 잡혀 있을 것 같고 옵션 등이나 이런 게 좀 고장이 나면 손을 봐야 되지 않나 라고 예상이 됩니다. 뭐 그런 점 등을 더해서 금액적인 부분은 조율을 해봐 드릴게요. 오늘 건물 매매 가격은 현재 13억 5천에 나와 있고요.
위치는 초흑색권에 있는 매물입니다. 현장을 와보시면 여기랑 가깝고 대도로랑 가까워서 만족도가 높은 그런 매물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역은 마지막에 또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